안녕하세요. 배우 김기정입니다. 네, 제가 할 연기는요. 청각을 잃게 된 지휘자한테 그 열린 음악회에서 지휘자 안 들리는 지휘자한테 지휘를 부탁하는 그 장면 이후의 장면입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쓸데없는 걸 부탁하잖아요. 농아인 모금을 위한 음악회에서 지휘를 하래요. 네. 그걸 왜요? 그런 바바트 컨셉이 어딨어요? 농아인을 위한 음악회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? 그래서 몇 프로나 이해하는데요. 음악의 깊이를 일반인도 잘 모르는 그 깊이를 얼마나 이해하는데요. 들리지도 않는 내가 지휘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? 허공에 대고 휘젓는 것밖에 안 돼요.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덕대는 거라고요. 들리지 않았으면 난 이미 죽었어요. 내 모든 걸 잃었다고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귀먹거리 지휘자가 지휘하는 거 보여주라고요. 이렇게 되면 웃는 사람들 내버려 두라고요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제 이름은 김기정이고요. 지금 계속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한 경력은 한 10년 이상 정도 됐고요. 저는 거의 연극을 많이 했어요. 연극을 하면서 뭐 연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초반에 방송도 많이 했었는데 방송하다가 안 되겠다. 연극을 먼저 해서 연기를 바탕을 잡고 그 다음에 뭐 영화를 하든 드라마를 하든 하자. 근데 그게 벌써 10년이 됐습니다. 저는 연기를 하면서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. 연기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막 와,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내 밥벌이, 내가 하는 일, 하지만 감정을 가지고 하는 일인 거.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우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 지나가면서 보면은 그냥 아, 회사원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은 그냥 배우. 그냥 뭐 수식어 없이 그냥 배우. 전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영화 같은 것도 지금 이제 다시 조금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활동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많은 배우가 할 수 있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